안녕하세요, 박 실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스톰트루퍼의 약간의 디테일업과 습식 전사지를 붙여볼 텐데요. 이게 보니까 그 디테일업이라고 할 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뭐저 원래는 이제 약간 웨더링을 좀 줘볼까 했거든요. 근데 이 박스 아트도 그렇고 박스에 있는 사진도 그렇고 영화상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 장갑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외관이 뭐 지저분하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좀 항상 깨끗한 상태로 나오고 이제 몇몇 전투신에서만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특별히 그런 웨더링 같은 건 넣지 않고 먹선도 조금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 허리 정도의 약간의 먹선하고 그냥 이 총들 총에 약간 은색 에나멜 칠을 해서 벗겨진 듯한 그 드라이 브러쉬 작업을 해주는 거, 그리고 이제 습식 데카를 붙이는 거,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에나멜 은색. 이게 은색 에나멜이고요. 테스토스 제품이네요. 이거 제가 원래 에나멜을 쓰던 거가 뭐 한참 전이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저기 화방 가가지고 이 에나멜 하나하고 막붓. 이 붓은 뭐이 드라이 브러쉬 작업을 할 때는 특별히 좋은 붓은 필요 없고요. 그냥 약간 넓은 이렇게 털이 빳빳한 그냥 막붓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이거 제가 한 1200원인가 준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방법은 에나멜을 에나멜을 묻혀서 직접 총에 칠하는 거가 아니고 이 휴지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놓고 붓에다가 에나멜을 살짝 묻혀서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. 휴지에다가. 지금 제가 조금 깊이 묻혔는데 이렇게 해서 붓에 에나멜이 묻은 듯안 묻은 듯이 상태에서 좀 자주 잡아서 낡았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은색칠을 해주는 겁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손잡이 부분은 어차피 손에 잡으면 잘 티는 안날 테지만 일단은 그리고 다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살짝살짝만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부분만 지금도 조금 몇몇 군데는 좀 과한 것 같긴 한데. 이렇게 해서 총은 이렇게까지만 하고요. 그리고 에나멜 사용하실 때는 이게 뭐 에나멜 전용 신너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이 라이터 기름 있죠? 휘발유 이걸로 닦아주셔도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붓은 그때그때 빨아놓으시는 걸로.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습식 전사지를 붙여볼 텐데요. 보면은 머리 헬멧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허리 부분에 좀 들어가네요. 다른 곳에는 없고요. 그래서 습식 전사지는 물에다가 전사지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 접착
액체를, 그러니까 풀 같은 거겠죠. 그거를 물에 불려가지고, 불려서 다시 이제 붙여야 될 부위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. 일단은 요거를 가위로 잘라서 한번 조금씩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가위가 지금 작은 가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. 이렇게 부착할 부위만 잘라서 물에다 놓고 한 5분? 아니 5분이란다. 5초? 10초? 여기는 3초라고 써있네요. 그렇게 해서 물에 살짝 불려준 다음에 이거를 1번이 뒤통수 쪽이네요. 그렇게 해서 이게 데칼이 이제 물에 살짝 불리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움직입니다. 움직이는 걸 핀셋으로 원하는 부위에다 놓으시고요. 그리고 면봉이나 티슈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세요. 약간씩 위치를 잡아도 되고요. 아이고 저도 오랜만에서 그런가. 아이고 위치 잡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. 부착한 부위하고 부착하지 않은 부위하고 차이가 있죠? 그럼 반대쪽도 이제 작업을 다 끝냈는데요. 이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습식 전사지로 마킹을 붙였었는데 붙이면서 보니까 이 습식 전사지가 공면에는 잘 안 붙네요. 그래가지고 제가 몇 군데는 지금 스티커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여기 헬멧 옆부분 하고 여기 마스크 앞부분 그리고 여기 공기 흡입구인가요? 이게 이렇게 세 군데 하고 그리고 뒤쪽에 이 가스캔 같은 이 부속 있죠? 여기에도 다시 스티커로 작업을 했습니다. 이게 데칼은 습식 전사지 데칼은 이 공면에선 자꾸 떨어지네요. 그러니까 뭐 떨어진다기보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아무래도 아니 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굴곡에 맞춰서 누르면 자꾸 면봉에 딸려오기도 하고 이 워낙 얇다 보니까 이 마스크 부분도 좌우 맞추는 게 너무 어렵고요. 그리고 이 가스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약간 단차가 있는 속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원래 이게 색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스티커하고 전사지를 포함시켜 놓은 거라서 이게 전사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풀이 주변으로도 있으면서 두꺼워지면서 이게 이 홈 안으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도 약간 덜 뜨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. 근데
그에 반해서 스티커는 딱 들어갈 만큼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스티커가 더 괜찮았어요. 그렇게 해서 몇몇 군데, 이건 아마 이제 작업해 보시면 뭐 아실 것 같긴 한데, 아, 이 처음에는 제가 전사제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작업을 해보니까 스티커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네요. 특히 이 허리 부분에, 이 배 부분에 이 버튼들은 지금 원래 회색 전사지나 그 스티커가 있는 부분인데, 이게 워낙 보면은 검은색 플라스틱 부품이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스티커나 전사지 둘 다 잘 붙질 않습니다. 이거는 그냥 칠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데칼과 스티커를 혼용해서 작업을 했고요. 이 허리 부분에는 약하게 그냥 회색으로 먹선 작업을 조금만 넣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기들은 은색으로 조금씩 칠을 해서 약간 낡은 표현을 해줬고요. 데칼로 습식 전사지로 작업을 하시면 뭐 스티커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이 코팅 스프레이를, 그러니까 투명 스프레이 이 탑코트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유광도 있고 뭐 무광도 있고 반광도 있는데 유광으로 뿌리는 게 낫겠죠. 워낙 좀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이니까. 그렇게 해서 코팅제를 뿌려주시면 마킹들이, 전사지들이 더 오래 붙어있을 거고, 이게 아무래도 동작하느냐고 만지다 보면 손에 다시 붙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, 마른 다음에.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, 마무리하시면 더 좋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